11호 태풍 신남노의 한국 상륙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던 유튜버로서 기상청과 유튜버분들의 방향성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다들 경상도 지역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태풍은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 지역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에 대한 경고 방송들은 거의 대부분 통영, 부산, 울산 등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. 기상청의 예측을 보아도 태풍 신남노가 내일 9월 6일 아침 7시쯤 통영을 상륙한 뒤 창원과 부산을 거쳐 오전 10시쯤 경주와 포항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통영 상륙만큼이나 이 전라남도 지역 역시 큰 피해와 이 상륙에 대한 우려성이 보여집니다.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9월 5일 오전 9시 현재 미국 기상청 GFS를 보면 이 전라도 지역도 경상도 지역만큼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에 대한 태풍 대비가 부족해 보여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들은 경상남도 지역들처럼 휴교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걱정이 됩니다. 이번 태풍은 9월 5일 오전 9시 미국 기상청 GFS를 살펴보면 제주도와 경상도 이외에도 이 전라도 지역에도 똑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11호 태풍 신남노를 되돌아보면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태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등의 외신들도 신남노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. 11호 태풍 신남노는 전 세계에서 올해 발생한 태풍과 이 허리케인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인근 열대 저기압의 간섭으로 이 8월 31일 세력이 다소 약해졌었던 11호 태풍 신남노는 9월 1일 오전 9시 무렵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열대 저기압의 세력을 완전히 흡수 병합하면서 이 발달 저해 요소가 소멸하였고 더욱 큰 규모로 발달하면서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약 260km, 140노트에 이르는 5등급 슈퍼 태풍 등급으로 재발달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